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9년도 자, 제 1회차입니다. 단답형 제 기출보건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교재번호 1번부터 11번까지 하고, 이제 14번부터 16번까지가 바로 이제 단답형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비상코넷 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비상코넷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전원의 종류 및 전압을 쓰시오에서 전원의 종류는 이제 단상규류죠. 단상규류. 그다음에 전압은 얼마죠? 220V가 되고 그다음에 공급 용량은 얼마? 1.5 kVA. 자,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삼상규류가 있었죠. 옛날에는 삼상규류에 380V, 그다음에 뭐 3kV 이상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준이 삭제돼 가지고 이렇게 단상규류만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이제 비상코넷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좀 되는데 일단은 전원은 단상규류 220에 공급 용량은 1.5kV 이상이다. 자, 이거 갖다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뭘 갖다고 할수 있냐면 자, 전류의 크기를 갖다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전류 크기를 자, 계산할 때는 공급 전압이 220V, 그다음 여기는 이제 용량 1.5kVA죠? 1.5kVA. 자, 곱하기 그다음에 콘덴트의 수량이 되는데 자, 이 콘덴트가 3개 이상일 때는 자, 몇 개로 잡는다? 3개로 잡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자, 계산해 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전선에 자, 보고 와라. 자, 용량을 구하시오 그럴 때 이걸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원에는 각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어디에? 자, 바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소방대가 소활동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 계단 여기를 통해서 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가까운 곳에 이제 비상 코넷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두개 있다 그러면 두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코네트가 층당 하나가 설치된다 그러면 뭐예요? 전원의 노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치할 층에 코네트가 한 개일 때는 하나에 외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원의 노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을 해라. 그러니까 자, 비상 코네트 별도로 그 다음에 뭐 우리 자동화 잠수설비 전원 이제 별도로 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층의 비상코넷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차 단계를 설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자, 고압이나 이제 특고압 수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력용 변압기가 있고, 그쵸? 자, 전력용 변압기, 자, 차단기가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단기가. 얘는 1차 측이고 얘는 2차 측이 되는 거죠. 2차 측. 그러면, 여기서 따도 되고, 여기서 따도 된다는 얘기죠.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자, 분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기했다. 자, 분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분기했다 그러면, 이제 분기용 차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게. 그다음에 쭉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회로가, 자, 두개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로 갖다 분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뭐라 한다고? 바로, 분기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구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자, 주 배전반에서 자, 나가는 자 그런 부분이죠. 그주 배전반 이제 차단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께서 나가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실적으로 자 콘센트가 이제 여기 설치되죠. 층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콘센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콘센트마다 배선형 차단기 설치하라. 요거 설치하라는 얘기잖아요. 콘센트마다. 그래야 요 소방 장비 쓰면서 이상이 생길 때 얘가 차단시켜 오프되는데 요게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요게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쪽은 쓸수 있으니까 자, 일종의 무슨 개념이다? 바로 fail safe의 개념으로 자, 둘 이상 회로를 갖다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게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비상 코넷의 뭐 풀박스 등은 풀박스 있죠. 방청 도장을 한 거로 두께가 1.6mm 이상. 요 두께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8번.
다음 하나의 전용 회로 설치하는 콘센트가 10개 이하다. 그죠? 그러면 이 전용 회로의 전용선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가 10개 이하다. 그러면 이게 10개를 초과할 때는 이제 전용선이 별도로 하나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이제 전선의 용량 구하는 게 나오죠. 자, 비상 콘센트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일 걸 해야 된다. 그래서 3개 이상은 3개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전류를. 이게 이제 전선의 용량을 산출하는 자,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빈칸 채우기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분께한다? 주 배전마에서 분께한다.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콘센트마다 뭘 설치한다? 이렇게 배선형 차단기를 설치를 한다. 그렇죠? 자, 풀박스. 그 다음에 1.6mm 이상.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접지공사에 대한 물음인데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강문의 파쇼에서 접지공사에서 접지봉과 접지선을 연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기가 이제 누전이 됐을 때 자, 이 누전된 전기로 인해서 감전사고라든가 또는 이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된 전류를 갖다가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땅과 접속한 거, 이거를 접지한다고 합니다. 접지. 자, 그러면 이제 접지하려면 뭐 했어요? 땅에 박는 이제 봉이 있어야 되죠? 접지봉. 그리고 연결하는 선, 접지선. 자, 이걸 갖다 연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네, 보통 이제 세 가지 쓰였으니까. 자, 뭐가 있을까요? 농용. 그 다음에 납땜 그리고 슬리프 접속 이렇게 볼 수 있죠. 여 보면 요용 접속, 납땜 접속, 그다음에 전극 접지형 슬리프를 갖다 이용한 압착 접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내구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 요용 접속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예요? 자, 바로 캐드 웰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방법은. 우리 이제 바닥에다 건물 갖다 질려면 이렇게 이제 철만 깔잖아요. 철근을 갖다가 자, 배치해야죠. 철근 이렇게 바닥에 철 갖다 묶는다고요. 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접지선을 갖다가 어디다 연결하냐면 자, 쭉 와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야죠. 접지선을. 자, 그럴 때 예를 갖다 이렇게 이제 뭐 철근에 있는 거 묶어놓게 되면 자, 또는 이제 조과용도 갖다 묶어놓게 되면 뭐예요? 자, 바로 타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얘가 탈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결착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갖다 이용하냐면 요 부분에다가 자, 바로 이제 몰드. 일종의 이제 금형 틀이에요. 금형 틀. 자, 틀을 갖다가 여기다 딱 대고 요게 첨가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약을 자,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점화시켜. 발화시키면 아주 고열에 의해서 얘가 지금 뭐가 돼? 녹으면서 접착이 딱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요용 접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구성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 보통 현장에서 많이 하는 접속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는 요용 접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 시험 범위에서 이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이제 시공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출제 기준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반복돼서 계속 나오거나 그럴지는 않고 피해에 따라서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1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